안녕하세요. 시계 유튜버 시튜버 이은경입니다. 제 옆에 지금 쇼핑백이 보이시나요? 이 쇼핑백과 제가 입고 있는 스트라이프 니트, 혹시 눈치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언박싱 할 때마다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시계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쇼핑백을 옆으로 놨어요. 왜냐하면 약간 여러분들이 무슨 시계일까 라고 궁금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제니스 쇼핑백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제니스 시계를 구입했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 이 쇼핑백에 담겨있는 시계를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쇼핑백에서 제가 시계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검은색 상자가 나오는데요. 이 상자 안에는 무슨 시계가 담겨있을까요? 오늘 제가 언박싱할 시계의 이름은 제니스 엘프리메로 크로노마스터 오픈이라는 시계예요. 이름이 좀 길죠? 역시 시계 이름은 늘 긴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계를 먼저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이 시계를 구매했고 또 이 시계는 또 어떤 배경 지식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2019년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69년에 우리 지구에, 인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아마 인류의 달 착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계의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쿼츠 무브먼트가 발명된 해가 바로 1969년이에요. 세이코가 1969년에 쿼츠 무브먼트를 장착한 시계를 선보이면서 지금까지 시계의 역사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중요한 해가 1969년인데요. 또 하나, 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가 나온 해도 1969년이고요. 그것을 만들어낸 브랜드가 바로 제니스랍니다. 그리고 그 무브먼트의 발전한 버전이 이 시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부터 박스를 열어볼까요? 이렇게 종이박스는, 네, 항상 종이박스를 우리가 열죠. 종이박스에는 이렇게 뭐 제니스라고는 써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박스는 이렇게 실제 박스를 보호하는 용도이고요. 블랙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진짜 시계가 담겨 있고요. 그래서 이 박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용도는 이 안에 되게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서랍같이 생긴 곳에 이런 보증서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게 맞는데요. 사실 잘 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잘 빠지면 흘러내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좀 빼볼게요. 힘을 써서. 네, 그래서 네, 여기 하나가 또 있고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요. 얘는 설명서예요. 그냥 시계를 어떻게 하는지, 시각은 어떻게 세팅하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설명서인데요. 여기 보면 영어도 있고요. 이렇게 뭐 한자로도 돼 있고 또 중국어도 있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한국어 버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니스를 한국 분들이 정말 많이 구매하면은 이제 한국어 매뉴얼도 생기지 않을까요? 여담이었고요. 얘는 좀 두껍잖아요. 그래서 얘는 퀵스텝 가이드라고 써 있는 것처럼 이거의 조금 더 심플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쉽게도 여기에도 한글은 없지만, 네, 그래도 이걸 보시고 시계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뭐 시각 세팅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주의사항 같은 거를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게 또 하나 얘예요. 얘는 뭐냐면 이거 보면은 제니스의 시계들과 여기 뭐 되게 훌륭한 워치메이커 얼굴들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걸 열면은 이렇게 새로운 카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게 사실 제니스 공장 모습이에요. 옆에 제가 사진으로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니스 르로끌, 스위스 르로끌에 있는 제니스 공장의 모습인데요. 이 카드를 이렇게 열면은 이거는 COSC 인증서예요. 그래서 제니스 엘프리메로 이 시계가 COSC 인증을 받았다는 증서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이 시계는 이제 COSC가 보증을 하는 그런 인증을 받은 시계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인증서 이거 꼭 보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는, 네, 보증 카드예요. 워런티 카드라고 하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돼 있고, 네, 여기는 이제 제가 어디서 샀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네, 이런,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죽 케이스 같은 데 담겨 있어서 얘는 이렇게 해서 고스란히 이 박스에다 넣어서 여러분이 보관을 하셔야 돼요. 하나라도 없어지면 혹시 나중에 리세일을 하거나 이럴 때도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해서 이제 박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본 박스를 오픈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제니스라고도 이렇게 스탬핑 같은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계는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열면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드디어 시계를 보여드리면, 네, 매우 시크한 블랙 컬러의 시계가 보이시나요? 이 시계의 이름은 제니스 엘프리메로 크로노마스터 오픈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10시 방향에 이렇게 오픈 창이 있어서 이름이 오픈이 붙는 거예요. 네, 이제 다시 이제 시계를 꺼내서 진짜로 이제 시계를 이제 본격적으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프리메로의 뜻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엘프리메로는 국제 보조어인 에스페란토어로 네, 뭐 첫 번째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이기 때문에 엘프리메로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또 이제 테키미터가 있어서 뭐 테키미터 측정이 가능한 그런 크로노그래프 시계라는 걸 아시겠고요. 대부분의 시계들이 이제 크로노그래프가 대부분 18,000번 정도를 하거나 18,000 또는 26,000번 한 시간에요. 그렇게 진동하는데 얘네도 36,000번 진동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시계의 파워 리저브는 50시간이에요. 시계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디테일 중에 하나는 이 10시 방향에 있는 오픈워크 창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제니스가 이 시계를 만들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니스가 1995년에 엘프리메로 라인을 현대적으로 재정립을 해서 크로노마스터 컬렉션을 선보였는데요. 그때는 이제 사파이어 크리스탈 백케이스를 통해서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1999년에 LVMH 그룹에 인수가 된 후에 이 엘프리메로를 한층 더 정교하게 업그레이드 시켰는데요. 그때 이제 2003년에 공개된 크로노마스터 오픈이라는 시계가 이때 처음 나온 거예요. 그때 그래서 엘프리메로 무브먼트의 상징과도 같은 이제 5Hz의 이 박동하는 심장부를 이제 이 10시 방향의 오픈워크 다이얼을 통해서 보여주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시계가 바로 이 시계입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오픈워크 창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오픈워크 시계 중 하나가 뭐 유일하다고 그러면 다른 브랜드들한테 좀 죄송하니까 그러니까 좀 좋아하는 오픈워크 디테일 중에 하나가 바로 엘프리메로거든요. 뭐 뚜루비용 빼고 뚜루비용 말고요. 예, 뚜루비용 빼고 오픈워크 창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니스가 바로 이 크로노마스터 오픈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10시 방향으로 이렇게 이스케이프먼트랑 팔렛이랑 이런 가장 중요한 무브먼트의 심장 부위를 10시 방향으로 옮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브먼트에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0시 방향에 이 부품들이 올 수 없거든요. 원래 다른 이렇게 기계식 무브먼트에서는 이 부품들이 10시 방향에 오지 않는데 제니스는 원래 제니스 엘프리메로가 이렇게 3개의 크로노그래프 카운터가 있는 것을 착안해서 이 시계를 바로 10시 방향으로 옮긴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세 개의 침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침이 바로 초침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6시 방향에 있는 게 12시간 카운터,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3시 방향에 있는 게 분 카운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별이 달려있는 긴 초침이 크로노그래프 초침입니다. 그리고 이걸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브랜드 네임을 옆에 1시 방향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의 이 다이얼 의 디테일을 하나하나만 봐도 제니스가 얼마나 이 크로노마스터 오픈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 또 하나 제가 이 시계를 보여드리면 분명히 제 유튜브에 댓글이 달릴 거예요. 저는 계속 예상하고 있거든요. 아 엘프리메로 하면은 이렇게 세 개의 카운터가 컬러가 다른 그거죠. 예, 옆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맞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니까 아 왜 그걸 사지 블랙을 샀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 요즘 블루 다이얼이 유행인데 시계 업계 블루가 유행인데 아 어떻게 시계 전문가라는 사람이 블랙을 샀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저 분명히 예상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너무 블루가 많으니까 반대로 저는 블랙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세상 가장 시크한 컬러가 블랙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블랙 갑자기 블랙이 좀 땡겨서 블랙을 사게 된 것도 있고요. 또 블랙을 저도 별로 안 좋아했던 이유는 가독성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얼을 보시면 블랙은 확실히 가독성이 떨어지는 거 인정. 그러나 이 시계는 보시면 가독성이 그렇게 떨어진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사실 전 이 시계를 좀 바보 같은 얘기지만 시계를 읽기 위해서 산 게 아니고 이 오픈 창이 좋아서 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69년에 50주년이 되는 2019년에 이 엘프리메로 시계를 사고 싶어서 더 사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자세히 디테일을 보시면 빠져들지 않나요? 이제 정면을 보여드렸으니까 백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별 모양의 로터가 달린 이 제니스 엘프리메로 무브먼트가 보이시나요? 근데 여러분 이 전설적인 무브먼트가 아예 사라질 뻔했다는 사실은 혹시 아시나요? 저는 시계를 살 때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나 이렇게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시계를 좋아하는데요. 이 제니스 엘프리메로에는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 그리고 되게 흥미롭고 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무브먼트가
진짜 사라질 뻔했던 사연이에요. 그러니까 1969년에 엘프리메로가 탄생했지만 커츠도 탄생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위스 시계 브랜드들이 다 이제 위기를 겪으면서 제니스도 역시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1971년에 미국의 제니스 라디오 주식회사라는 곳에서 제니스를 매각했고, 1975년에는 아, 우린 이제 기계식은 안 만들 거고 이제 쿼츠 무브먼트만 생산할 거야 라고 결정을 하면서 이제 기계식 시계 만드는 기계식 무브먼트나 이런 거 만드는 것들을 다 갖다 버려, 뭐 폐기 처분해, 뭐 어디 뭐 고물장사한테 팔아 라는 식의 결정을 내렸대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기계식 시계를 못 만들게 될 상황이었겠죠. 이제 그때 제니스의 워치메이커 중에 한 명인 찰스 베르모라는 분이 이 엘프리메로 이제 칼리버에 조립되지 않은 부품이랑 이거를 만드는데 필요한 도구들, 뭐 프레스기나 뭐 조립 공구, 그 다음에 이제 무브먼트 설계도 같은 거를 공장에 있는 스위스 르로클 매뉴팩처에 있는 다락방에다가 숨기고 얘를 아예 이렇게 시멘트 같은 거죠, 벽돌이나 이런 걸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예 이렇게 숨겨 놓았다가 아무도 이제 모르게 혼자만 알고 있다가 1983년도에 이제 브랜드가 다시 스위스 회사가 되었을 때 근데 예전에 그런 되게 엘프리메로 같은 좋은 무브먼트가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라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아쉬워하고 이럴 때 짜잔 하면서 제가 이거를 여기다 숨겨놨기 때문에 우린 다시 이걸 만들면 됩니다 하고 했던 거죠. 그래서 찰스 베르모라는 분이 정말 영웅과도 같은 분인 거고, 그분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시계도 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계 이 무브먼트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 되게 제니스의 그런 역사가 들어있는 무브먼트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제니스가 찰스 베르모를 위한 에디션도 엘프리메로로 선보이고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엘프리메로 무브먼트를 또 자세히 보시면 롤렉스, 여러분 좋아하는 롤렉스 데이토나 모델에 장착된 칼리버 4030이 있었는데 그 4030이 바로 이 엘프리메로를 수정한 칼리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롤렉스도 지금의 자사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만들기 전에는 제니스의 엘프리메로 무브먼트를 갖다가 데이토나에다 사용했었던 거죠. 뭐 롤렉스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도 사용했을 만큼 굉장히 전설적인 그런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로터가 있는 거를 아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인 거죠. 1969년 당시에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로 10분의 1초 측정까지 가능한 걸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되게 불가능에도 가까운 그런 일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좀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들었다? 뭐 굉장히 잘 만들면 그런 말들을 쓰시던데 아마 그때도 어쩌면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들었다는 소문이 뭐 말이 있었다면 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어메이징한 무브먼트인데요. 근데 이거에 대한 매력은 크로노그래프를 작동시키고 그 장면을 요즘 핸드폰에 슬로우 모션 동영상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찍어보시면은 이 시계의 매력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한번. 그래서 이렇게 크로노그래프 스타트를 누르면 이렇게 가다가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보시면 정확하게 1초에 10번을 이렇게 바늘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이걸 보시는 것처럼 환상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브랜드, 되게 비싼 브랜드에서 10분의 1초 측정 가능한 크로노그래프를 저한테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똑같이 슬로우 모션으로 찍어봤었거든요. 아이폰으로. 근데 그거는 이렇게 초침이 이렇게 갔다 오고 갔다 오고 갔다 오고 약간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제니스가 진짜 좋은, 엘프리메로가 진짜 좋은 무브먼트구나, 좋은 시계구나 라는 거를 그때 느꼈답니다. 이제 외관이나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시계는 이제 케이스를 보시면 직경이 42mm고요. 그리고 나서 얘는 이렇게 스틸로 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근데 여기 이 베젤, 얇은 베젤 같은 이 부분은 폴리싱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 러그 이 부분은 세팅 브러싱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폴리싱과 브러싱 처리가 같이 돼 있고 또 여기 이런데도 다 사이드도 다 이렇게 폴리싱 처리를 했기 때문에 시계가 훨씬 더 시크하고 네, 세련돼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단지 폴리싱만 했다거나 세팅 브러싱만 했으면 또 그만의 매력도 있겠지만 이 두 개의 피니싱을 같이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덱스를 보시면 저는 사실 많은 분들에게 시계 다이얼의 인덱스의 디테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인덱스가 아플리케 인덱스라고 해서 다이얼 위에다가 입체적으로 새로 만든 이런 인덱스 하나하나하나를 새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는 아플리케 인덱스고요. 또 하나는 이 제니스라는 로고 위에 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계를 보시면 별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크로노그래프 초침 뒤에 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별은 이렇게 크라운, 네, 중앙 3시 방향에 있는 크라운에도 이렇게 별이 있습니다. 별이 잘 보이시죠? 그리고 2시 방향, 4시 방향은 크로노그래프 푸셔고요. 버클과 이제 스트랩 부분을 보실 텐데요. 아, 여러분, 별이 7개인가 봐요. 하나 더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버클 부분에도 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니스 엘프리메로 시계에는 별이 이렇게 7개나 있네요. 이제 이렇게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열려요. 그리고 이게 버터플라이라서 이렇게 두 방향으로 열리거든요. 이 블루 테이프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시계가 진짜 새 거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사실 이 시계를 어제 그저께 산 그런 시계가 아니고 한 2주 전쯤에 샀거든요. 근데 제가 뭐 매번 동영상 촬영을 하지 않는 관계로 오늘 촬영일까지 기다렸던 거고요. 가장 사랑하는 순간이죠. 네, 이렇게 테이프를 떼는 순간 블루 테이프를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중한 테이프는 네, 다시 재활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다 떼면은 이렇게 버클 부분에도 폴리싱이 잘 돼 있어서 시계를 보고 있으면은 더 이제 세련되고 멋진 시계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시계는 엘리게이터 스트랩이에요. 엘리게이터 스트랩인데 이 안에는 러버로 돼 있기 때문에 물에도 되게 강한, 왜냐하면 손 씻고 아니면 이렇게 땀 같은 거에 이 부분이 많이 손상되기도 하는데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자는 건데 저도 여자인가 봐요. 이 스트랩이 원래 스트랩이 너무 저한테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구멍을 두 개를 뚫어서 여기에다 이렇게 고정을 시켰고요. 만약에 이제 저 말고 다른 분이 차시거나 네, 저희 남편이 찰 때는 이 부분을 이렇게 풀러서 여기를 네, 여기를 빼서 되게 쉽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이게 버클 자체도 쉽게 조정을 할 수 있는데 항상 이렇게 영상만 찍으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 네,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손목이 두꺼우신 분들, 네, 저희 집, 네, 저희 남편분도 이 시계를 같이 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 시계를 구매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넓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하면 됩니다. 이제 드디어 이 시계를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버클을 먼저 푼 다음에요. 네, 이제 저는 이 방향으로 차야 되겠죠? 이 방향으로 이렇게 차서 네, 버클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클을 하나, 네, 이렇게 채우고 나면은 네, 저 손에 딱 맞고요. 네, 이게 직경 42mm라고 했잖아요. 직경 42mm인데 저한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네, 제 팔목이 두꺼운 거일 수도 있겠지만 42mm 정도면 여성분들이 차도 괜찮은 그런 사이즈고요. 물론 남성들에겐 더 잘 어울리고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이제 드디어 언박싱을 마치고 이 시계를 계속 차고 다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네, 실제 차니까 진짜 예쁘죠. 모든 시계는 손목에 차면 정말 정말 더 마음에 들게 되는 게 아마 진리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시튜버 이은경의 네 번째 언박싱 영상을 보셨는데요. 사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시계를 자주 구매하지 않은데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벌써 이제 시계 그때 파네라에 이어서 제가 두 번째 시계를 구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주 구매하게 됐는데 확실히 유튜브를 하면서 저에게 좋은 기운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고 뭐 구독도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니까 제가 그 기운을 받아서 평소보다 시계를 조금 더 많이 구입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원과 좋아요, 구독하기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네 번째 언박싱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